자, 저와 함께 정치알바 방송 만들어가는 고정 게스트 소개합니다. 손수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우리 방송 때문에 맨날 저녁도 못 먹고. 아, 예. 녹음이 화요일이어가지고 네. 제가 뛰어오는데 항상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제가 정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녹음이에요? 네. 뭐? 아, 녹음이 아니고요. 이 생방... 녹음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채널 A의 한 그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생방송이에요? 예, 생방송을 주 2회 나가는 건데 그걸 한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짜 바꿀까요? 저 우리가요? 아, 우리 날짜 바꾸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EJ 빠졌잖아요. 아, 그때 제가 또 뭐 해요. 그러려고 빠졌고. 아니, 아니고 뭘 하기 때문에. 네, 네. 최대한 빨리 또 손수면서 오늘 지붕 계량을 멋지게 하고 왔어요. 아, 머리를 깎았습니다. 예. 아, 머리 좋은데요? 아, 머리 좋아요? 예. 잘생기면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아, 채널 A 좀 바꿔달라고 그래, 여기를. 아, 근데 그것도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래, 근본이 아니지. 아, 그래? 근본 아니지.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참방송인 정청래 의원. 판도라 2회 방송 녹화 재밌게 했다고 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1회보다 낫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반응은 좋았어요. 네. 반응은, 뭐 좋아 좋기는. 반응은 1회가 워낙 망쳐가지고 더 찾을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좋았다. 근데 지난주에 손혜원 의원이 그 녹화 날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뀌었다면서 일요일에서. 하루 뒤로 간 월요일. 월요일로 그죠? 네. 네. 그래서 화요일 오늘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아, 어제부터 해서 쭉 그냥 새벽까지. 네, 9시에 시작을 해서 네. 월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 힘들어도 차수 변경해서 좀 어떻게 3회째 가니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해보다 이번에는 정두원 의원이 긴급 투입됐어요. 그래서 제작진도 느끼고 있구만 고정으로. 근데 정두원 의원이 어제 와서 왜 처음 섭외할 때는 거절하다가 이제서야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정청래 때문이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웠다. 나는 어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랑 어디 무슨 라디오 토론회를 했었대요. 이렇게 때? 얼마 전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 일리가 있네요. 1년 전인 것 같아요. 네.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 자기 진영에서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야. 정청래 같은 놈하고 하다니. 뭐 이래가지고. 아, 논리에 발린 거겠지. 네. 그래서 뭐 절대로 정청래하고는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려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1, 2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했을까요? 저는 저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차명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청 손해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엄청 지금 뜨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주변 사람도 정청래 새롭게 봤네? 그러면서 저보고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방송을 봐야 새롭게 보지. 시청자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방송을 봤는데 정청래가 괜찮은 사람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그 포지셔닝이 너무 나쁘게 돼 있어. 일반인들한테. 방팬들한테만 좋고. 되지 뭐. 그러니까 잘해서 이번에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하지 않고 골키퍼를 하려고. 좋습니다. 예. 혹시 정두원 전 의원과 출연료는 누가 더 많습니까? 아,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 다르죠 원래? 예, 다른데 그거는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다 비밀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아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또 이게 거짓말 할 때도 있어. 그렇지. 올려서. 많이 받는다. 올릴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고. 아,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그러시는군요 작가님. 예, 그렇죠. 예. 그게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제작진한테는 이제 그 많이 부르고 주위엔 낮추고 그러죠. 방송을 여러 개 나가시잖아요. 예. 활동도 여러 개 하시고 그러면 예. 날짜도 다르게 따박따박 돈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그런 거는 네. 기분이 어때요? 아, 근데 너무 막 여러 군데 들어와서 그 체크를 잘 못해요, 진짜로. 아, 진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20회 출연했는데 12회 거 들어와도 잘 몰라. 모르죠. 너무 많은데 들어와가지고. 진짜. 저는 그 옛날에 그 특강을 많이 하면요. 특강 자주는 안 했지만 특강 하면은 그 돈은 꼭 어머니를 드렸어요. 특강 강의료를.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인쇄가 책에 인쇄가 그렇죠. 들어오는데 네. 그 인쇄가 또 흐지부지 없어지잖아요. 네. 통장 하나로 되면. 그래서 네. 제가 인쇄 통장을 따로 해놓고 아, 그리고 특강 통장을 따로 해놨어요. 지금도 그 인쇄 통장하고 특강 통장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목적이 생길 때 그걸 써요. 저는 어머니들이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좋은 데다 쓰는데 이번에도 그 고소를 해서 우리 민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제가 온전히 그거는 저는 사회에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시고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냥 어제 오늘 사이에 그냥 온갖 구설수로 다시 네. 또 종편에 등장을 해서 그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손혜원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고소부터 얘기하면 그 1차로 꽤 많은 사람들 고소했죠. 지금 신문에 저기 뉴스에 나오기는 59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97명 했습니다. 그 뒤로도 2명씩, 5명씩, 7명씩, 11명씩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뭐 이제 손혜원 의원 관련 기사에는 댓글이 청정해지겠네요. 그런데 그 아직도 일베에서 파랑은 조용하더니만 요새 다시 제가 이제 남자가 바뀌었어요. 안민석으로. 고영태에서. 안민석으로 바뀐 게 올라오는데 옆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뭐라고 달리냐면은 겁도 없다. 이러는데 외국 아이디인가 봐요. 아. 네,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데 그냥 저는 뭐 칭찬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없는 사실로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는 사실로 저를 야단치시는 건 저 얼마든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고영태, 안민석은 같이 이렇게 구슬수에 오는데 왜 나하고는 안 오는 거야? 저도. 서로를 위해서 아닐까요? 네? 아니 왜 나하고는 그렇게 둘이 같이 다니는데. 그렇지. 그 어머니 애실 했다면서요. 왜 테레비 앞에서 끌어안고 난리냐고. 그렇지. 왜 이분이 이분이냐고. 그 저기 우리 당선됐을 때 끌어안았다 엄마 네. 얼굴 확 변하면서 무슨 유부남 유부녀가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끌어안는다고. 아 그래서 그 손 의원님께서 일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이제 고소도 하시고 또 손해배상 청구소도 이제 제기를 할 건데 네.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특정하냐 해서 이제 그 아이디를 봤어요. 제가 봤더니 아이디 자체가 참 입에 참아 올리기 힘든 내용들이더라고요. 아이디 자체가. 내용도 보셨죠? 끔찍하죠? 아, 예. 아우, 내가 저, 웬만하면 고소 안 해. 네, 진짜 이거는 야 정말 손혜원 의원님이 그동안 자 그 성자처럼 계셨구나. 참으셨구나.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옮기지도 못할 것만 제가 고소했어요. 자, 너무하더라고요. 손혜원 의원님의 이 고소 사건의 앞으로의 향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100명을 고소했거든요. 19대 때. 근데 이제 사이버 수사팀에서 IP 추적, ID 추적을 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선수들은 못 찾습니다. 선수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걸렸는지 아세요? 초보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해. 2차, 3차, 4차로 막 브로킹하고 막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어느 아파트 관리인이 70대 노인분인데 하여튼 막 저를 엄청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찾았어. 금방 찾았어 그건. 금방 찾아가지고 네. 겁을 주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싹싹 빌고 사과하고 결국 사과문까지 보냈어요. 우리 이번에 무슨 찾았는데 호주 아이디에서 이제 우리 그 아주 무섭게 이걸 찾았더니 호주 IP IP였는데 호주 IP였는데 무섭게 찾아 들어갔더니 어디서 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많이 숨겨서 자기를 숨긴 상태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네. 나오겠죠.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거 어떻게 아시냐? 민사를 맡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기 손수호 변호사 이렇게 하세요. 네. 성공 사례 있잖아요. 그걸 네. 세게 거세요. 아 예. 성공 보수. 성공 보수. 네네. 하여튼 네. 한 60% 가져가세요. 많이 받아가시고 고소 얘기 나왔으니까 손수호 변호사는 고소를 네. 당했는데 네. 이번에 네. 어떻게? 기소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경찰 조사도 받았고, 검찰에서까지, 검찰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불기소로 그냥? 네. 끝났는데. 누구한테 고소당했어요? 전직 국회의원. 예. 네, 강용석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에게. 왜 고소했어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예. 예. 제가 그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된 그런 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편. 그렇죠. 예. 강용석 변호사의 상대방이죠. 예. 상대방인데, 이제 뭐 가사 사건도 있고,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게 가사소송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이제 서울 방배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차마참 게 전달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때 얘기, 그 얘기 듣는 순간 아이고 뭐 그냥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끝났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재미있는 얘기 있다 쉬는 시간 얘기해 주세요.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배경찰서에서. 그럼요. 갔죠. 예. 작년 연말에 네.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문캠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더문캠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공모입니까? 아니면 손 의원님이 만들어낸 겁니까? 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후보 한 3개를 만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 1700명 정도가 의견을 주셨어요. 그중에서 했고
그 일단 저는 이제 더문이라고 해서 그 문 대표를 이렇게 특정 지어서 특별하다라는 걸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예. 캠프라는 말을 캠으로 줄인 이유는 그 문을 강조하려면 글자 수가 캠프를 두자 쓰면 좀 아깝잖아요. 예, 예. 캠으로 줄였고 아마 더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가게 될 것 예. 같아요. 영어로 더 한글로 문.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희정 캠프는 그냥 안희정 캠프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국민 서비스 센터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의 상징 이미지를 문자를 뒤집은 곰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뒤집으면 곰이 돼서 재밌어서 곰으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구설수에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자, 어떤 구설수입니까? 그 곰을 이제 문을 뒤집어서 곰을 한다고 했더니 이제 두 가지 이제 반응들이 좀 반발이 좀 있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문 대표님의 열혈 지지자들은 이제 양산 호랑이라 그래서 문 대표를 이제 호랑이 쪽으로 보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왜 곰이냐 호랑이지. 호랑이가 곰을 이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곰이 호랑이를 이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곰 호랑이 싸움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외국 영상 하나랑 우리말로 된 영상이 하나 북한에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나오니까 저는 뭐 별일 없는 걸로 알고 이제 썼는데. 두 개를 올렸는데 이게 북한 영상이라고 조선일보에서 그 저기 뭐야 기사를 쓴 거예요. 종북이야? 종북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종북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오늘 뭐 한국당에서는 뭐 저기 브리핑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놀라운 거는 어떤 제보자들이 저한테 제보를 보내왔는데 그 영상이 1997년 6월 달에 월간조선 부록으로 비디오로 준 거예요. 네. 그 독점으로 해서 네. 그 특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그때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 옛날에 네, 맞아요. 한참 시끄러웠던 게 네. 있는 게 김정은이 이게 옛날에 그 우리가 그 투사들 싸움 붙였듯이 이렇게 동물들 맹수들을 싸우게 했고 네. 이제 봤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우리 보좌관 시켜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하나 사과를 한 거는 그 영상을 쓴 거는 뭐 많이 다니는 거고 이미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별일은 아닌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싸움을 시킨 건지는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동물학대라는 얘기들을 하면은 제가 죄송하죠. 저도 동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동물 보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곰이 호랑이를 이긴다라는 자료를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무단으로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쓴 건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1997년 네. 6월 달에 네. 월간조선에서 발표한 영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구설수가리는 말 그대로 해프닝 같은데? 저도 그래가지고 네. 오늘 그 영상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개 동물 싸움이 있더구만요. 예, 예. 그래서 오수리하고 재밌어서 계속 봤구만. 걔 다섯 마리. 오, 다섯 마리요? 근데 오수리가 이겨요. 다섯 마리. 재밌어. 아니, 걔도 그 사냥개. 어. 근데 저는 곰하고 사자, 곰하고 호랑이를 계속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같은 곰입니까? 다른 곰이지. 각 나라의 곰이에요. 네. 불곰도 있고요. 반달곰도 있는데 그 북한 영상은 반달곰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과천의 동물원에서 그 곰하고 사자가 싸웠대요. 어떻게? 그런데 둘이 너무 격렬하게 싸워갖고 둘을 마취총을 쏴가지고 마취를 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곰은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사자가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자 한 마리가 엄청나잖아, 비싸잖아. 예. 사자가 죽어있는데 자연사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날 밤에는 그 다 피투성이가 돼 있었대요. 예. 근데 곰은 좀 젊은 친구였고 이제 사자는 사자 나이로는 약간 노쇠한 애였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곰이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곰 이기는 걸 제가 10개도 더 봤는데 이 사자가 양발로 와서 공격을 하면 곰이 약간 둔해서 잘 못 피해요.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하면 이렇게 안으려고 그래요. 곰은. 곰이 이빨이 강한가 봐. 근데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는데 안 안기고 도망가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참 무서운 게 곰이 사자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자는 힘이 빠져. 사자는 원래 그 지구전에 약하대요. 그 사자가 힘이 빠지면은 그 앞발이 뭐 몇 톤의 힘이라지. 예, 예. 이걸로다가 그냥 팍 때리는데 이 앞에 여기 잇몸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자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반려견 아니면 뭐 애완견, 애완묘 많이 좀 키우시잖아요 요즘. 예. 이런 분들 보시기엔 들으시기에는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거지 뭐. 아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곰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어요. 예, 예. 그런 거를 올려서 곰이 이긴들 그걸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저는 잘못인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정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미처도 몰랐던 분이니까 예. 그건 유감의 표시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보좌관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캠프 가서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또 그중에 한 분은 그런 거 많이 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땅에서 또 뭐 이렇게 의견을 뭐 낸 거예요. 꼬투리 잡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 저도 다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조선일보 그 1997년에 거 자료 주고 그 동물 학대 관련된 건지는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했고요. 다른 거 영상은 뭐 예. 내한테 그걸 퍼온데 내가 무슨 뭐 북한에서 받은 영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볼수록 좀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셨고 종북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또 이것도 시간 지나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이고 참 정치권이래 예. 이렇게. 예, 그럼 원래 그렇습니다. 또 지금 다 선거 기간이 다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자 조심을 그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67회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자, 특검 연장 거부하고 나서 이제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해서 뭐 국무총리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정청래 의원님 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지. 특검 거부는 뭐 누나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예상했던 건데 거부의 명분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특검 수사의 목적을 달성했다. 웃기고 있는 얘기죠. 30%도 못했다는데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 조기대에서 논의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연장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특검을 연장할 경우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못하겠으면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것도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가 모순이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이렇게 씹히는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이유와 명분이었어요. 그러면 명분을 또 하나는 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검찰이 잘하는 것보다는 특검을 더 보강해서 잘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특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관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이런 말 했는데요. 검찰 수사기관까지 합해서 110일 이상이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수사가, 기간. 예, 수사가 네. 총 110일 이상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제대로 못한 부분,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특검이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합해가지고 날짜, 숫자를 좀 더 크게 보이냐. 이런 뭔가 이상한 꼼수까지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 특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목적이 뭐냐. 이 특검의 목적이 뭐냐. 이 특검법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예. 1조가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제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2조에 규정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진상 규명이 목적입니다. 특검법에. 그렇다면은 이게 진상 규명이 다 됐냐? 황교안 권한대행은 다 됐다고 본 건데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 2조 9호에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이 직무유기 또는 그 방조 비호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예. 이게 밝혀지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도 이미 특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자, 뭐 누가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말했습니다만은 뭐 이미 이제 특검 연장 거부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놓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다 같이 항의 시위도 한 것 같은데 네, 손혜원 의원 그 자리에 가셨어요? 저는 뭐 다른 미팅에 있어서 못 갔고요. 그게 그 전날 밤에 일단은 의원들 카톡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그 전날 밤에 뭐 그 밤샘으로 시위를 하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정보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예측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는 아무런 그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 좀 이제 그 열혈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예.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원내에서나 지도부에서 그 행동 강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어제구나. 어제 2시에 의총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10시 의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9시 30분에 그 발표가 되고 10시 의총을 하는데 굉장히 좀 침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이들 얘기들도 안 하시고. 근데 그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이 나와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롯데 그 골프장 부지를 이제 사드에 내줘야 되는데 롯데가 끝까지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우리 당에서는 롯데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그리고 뭐 지금 롯데가 솔직히 지금 와서 야당에다가 뭘 도와달라고 할 만큼 그 사람들이 뭔가 지키고 살았는가 하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주지 못하고 하는 중에 이제 오후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죠. 그 부지를 내주기로. 그러니까 거기도 또 무슨 또 딜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중국에서 자기네가 그 손해를 보는 것만큼을 보전을 이제 정부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드는 급히 대선 전에라도 빨리 그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번에 그 특검 연장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우리 당이 이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비분관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그 몇 시에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마침 또 외부 회의가 있어서 예,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특검 연장하는 방법이 뭐냐? 그 정세균 의장을 통한 직권 상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사당이 정세균 의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 정세균 의장이 거절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임위를 거쳐라라고 한 네. 것이기 때문에 직권 상정 거부죠. 네. 정세균 의장은 제가 간접 취재를 해본 결과 예. 절대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직권 상정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할 모양이에요. 하, 우리 쪽 사람은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할 때 예.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세균 의장 쪽은 안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사실 그런데 문제는 예.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바른당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예. 국회의장에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서로 이렇게 짜고 칠 수도 있어요. 예. 의장실 가서 점거농성하고 강력하게 그전날 했고요. 하면 예, 또 하자고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마음이 좀 굳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감으로는 우리 당 원내 지도부가 크게 그렇게 격렬하게 요청할 생각이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특검 연장할 방법은 없잖아요. 직권상정 안 되면. 자유당에서 반대하니까. 뭘로 있어? 연장 법안은 아니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 수는 있죠. 아, 새로운 특검법. 그거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네.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두 수사가? 네. 넘어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검을 연장해라고 하는 이유는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을 불신하니까 특검을 연장해라고 한 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검에 파견된 검찰도 다 복귀하겠죠. 네. 다는 아니고요. 공소 유지를 위해서 뭐 8명에서 9명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남겨두고 남이 넘어올 텐데 자,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번에도
정부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수사할 것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명운을 걸고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정 검사라고 아시죠? 예. 네. 무죄 구형. 더 킹의 모델이 됐던 임은정 검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게릴라 부대였다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것은 미군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제대로만 하면 그렇죠. 특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임은정 검사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검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원을 계기로 해서 한번 검찰의 명예를 한번 살려보고 특히 이번에 잘못하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렇죠. 이것에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명예를 갖고 한번 잘 해보자 네.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올린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합니다만. 어쨌든. 그대로 될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저는 임검사 말에 동의하는데 마지막 찬스다.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에다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정말 이 검찰은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검찰이 될 거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정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최강욱 변호사는 네.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이번 검찰에서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우병우는 특검 이상으로 완전히 뭐 작살 낼 것이다. 뭐 그렇게 왜냐하면 특검에서 우병우의 개인 비리를 못 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 검찰 넘어가면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통용될 수 있는데 법조인은 어떻게 봐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힘이 빠진 상태죠. 권력이 아예 엎어지기 직전이기도 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잔인한 게 검찰 권력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보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그런 우려는 매우 적어 보이고요. 예. 열심히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손호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는 뭐 검찰 수사고 황교안 총리를 저렇게 그냥 둬야 되느냐. 그래서 탄핵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야당 사당이 다 그것은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바른정당은 동의 안 했죠. 네, 바른정당은 맞았어요. 한당만 했나? 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해서 황교안이라는 분이 그 대통령을 자기가 노리더라도 이거 뭔가 자기가 변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였는데 그거 연장 좀 해줬을 때 굉장한 환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판사들이 다 같이 스타가 된 것 같이. 근데 사람이 역시 정치가라기보다는 공무원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지금 결국은 뭐 저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자기가 잘나서 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사실을 탄핵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고 저 자리에 네. 그냥 두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네. 또 이 우리 지지자들이 아닌 또 외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네.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황교안 탄핵안과 특검안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사안이지만 황교안 탄핵안이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이고요. 예. 그러나 특검은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면 2, 3일간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계속 이제 성과를 내잖아요. 국민들은 거기에 환호하거든요. 그래서 일순간에 야당이 약간 부담을 갖고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특검이 충분히 그것을 성과를 내므로써 커버를 할 수가 예.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특검이 계속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떤 편에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것은 상황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캠페인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특검이 성과를 내는 것이 정권교체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이것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황교안으로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솔직히 약간의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저는 직권상정에서 예.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맞는 거다. 예.
그러니까는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본인이 국정농단 공모자라는 것을 방증을 해버렸고, 문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화가 났으니까 야당이 주도를 해서 탄핵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인 건데, 저는 탄핵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역풍에 저기요. 역풍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빼고라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3월 2일 날 발의하면 이 법상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자유당이나 바른정당이 오케이 안 해주면 이건 투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국무총리 탄핵하려면 헌법을 위반했다든가 실정법을 어겨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시킨, 특검법을 통과 안 시킨 게 헌법을 위반했고 실정법을 어겼느냐는 건 문제가 좀 있어. 법률 논란으로 막 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후폭풍이 거세게 불 수 있고, 그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시키더니 한교안도 탄핵시키고, 역시 야당은 국정공백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가지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손수호 변호사가 법조인이니까 네. 황교안 탄핵 요건이 된다고 봅니까 이게? 요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헌법 65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 네. 이결할 수 있다잖아요. 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가? 그렇죠. 그런 증거가 없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특히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은 것이 과연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 제가 볼 때 오히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그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 정치적인 뭐 어떤 술수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본인의 잘못도 감추기 위해서 뭐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외형적으로, 외면적으로 볼 때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설령 뭐 회기를 열어가지고, 예. 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기각 가능성이 예. 거의 기각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예. 싶어요. 그리고 이게 그 법률 위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정치적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여 말처럼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집권상당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연장하는 게 맞는 것이. 그래서 저는 황교안 탄핵안을 그냥 울분에 떨어서 하긴 했지만 예. 이건 좀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런 이 말씀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예. 제가 느끼기에는 황교안 탄핵은요, 박근혜 탄핵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예. 얘네들은 뭐 툭하면 탄핵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좀 나는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이 조금 냉정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번 카드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네. 이렇게 들고 나온다는 건 이 여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탄핵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이번에 네. 황교안 그 특검 연장 그 거부를 딱 보면서 순간 허정 권한대항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도 세 개인가 이렇게 4.19가 빗대어서 견주어 썼는데, 이런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들이 뭐 고건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허정 외무장관 이 권한대행을 했었고, 그 다음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하고 있는데. 최규하도 있었고. 그 닮은 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승만 때하고. 이승만 대통령 후보와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거든요. 그 조병옥 그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서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근데 3.15 부정선거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무효화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시사할 바가 많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사임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권 해석 이런 걸 해서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임명한 거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로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까지 내가 자세하게 그 모르겠는데 수사나 재판을 안 받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이제 예. 하와이로 가는데 그때 공항에 배웅한 것이 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를 받게 해준 것도 허정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기자들도 별로 없었어요. 특종 기자 한 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동안과 경향인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해외 망명이지만 그건 해외 도피다. 그래서 이승만을 해외 도피시킨 것이 허정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나는 허정은 야당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근혜의 어떤 대면 조사 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한 것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기붕이 엄청 해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강석이 결국은 아들로서 호화호식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기붕이 마치 지금의 최준순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비교하면. 네. 역사는 그리고 정유라가 이강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붕 일가는 결국은 이제 자살로서 예.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어쨌든 최순실과 정유라 들어오면 구속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4.19 이후의 모습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조금 비슷한데. 좀 닮은 꼴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박근혜도 망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도라에서 얘기했는데 박근혜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하나는 우선 당장은 특검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동 본가로 돌아갈 겁니다, 인용 씨에. 그리고 거기서 장기동성 대세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 이런 거 응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뭐 서울구 취소로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해외 도피 이렇게 있을 텐데 해외 도피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이승만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 순간 4.19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트위터를 썼는데 많은 분들이 리트윗해서 보셨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지금 출국 금지는 안 걸린 거죠? 아직입니다. 네, 아직 예, 아직이고요. 만약에 또 의문이 드는 게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탄핵이 인용된다. 예. 즉 파면된다 했을 예. 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안 나오면 끌어내야지 그거는 뭐. 끌어낼 수 있나요? 끌어낼 수 있지. 대통령도 아닌데 이제.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헌재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아이, 공권력이 있는데, 그 말이 네, 안 됩니다. 어떨까요? 날 보내주세요. 내가 머리 찢고 내려올 것 같아요. 거의 무서워요. 아, 무섭습니까? 아, 예. 저는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원래 대통령 예우는 그 법률 보시면 4조 2항에 대통령 재직 시에 받았던 월급 95%를 받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다, 썩었다 했다 그러면 유가족이 70% 받거든요. 예. 그리고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경호 이렇게 봤는데 최소한의 경호 인력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경호 경비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본가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비서관도 없어. 운전기사도 없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를 좀 했고 또 황교안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 특검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특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특검 무용론이 매번 나왔었는데 이번 특검 그러니까 총 11번 있었죠? 네. 이번까지 12번입니까? 12번째죠. 예. 12번 중에 뭔가 좀 성과를 낸 특검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은 그 특검 사무실에 막 그 시민들이 보내준 꽃도 하나도 막 넘쳐나고요. 뭐 보약도 막 오고 이랬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한 이규철 특검보. 야, 엄청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팬카페도 생겼어. 스타. 예. 네. 스타 등급. 또 오늘 또 눈시울을 또 네. 불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네. 특검에게 불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예. 하고 특검의 업적 연합뉴스 그 그래픽까지 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지금 트위터를 올리면 평균 6,700입니다. 리트윗이. 예. 이거는요. 1,900. 아, 그러니까 이거 트윗 내용을 보면 리트윗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알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1,916 리트윗이네요. 그러니까 아, 예.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트윗의 3배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특검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럼 또 국민 박수 쳐요. 예, 비교되니까요.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제가 네티즌한테. 예, 제보를 받았는데 어제 그 특검팀의 검사 몇 분하고 이렇게 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고 회식을 좀 소주 한잔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네티즌께서 안주를 자기가 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는데 아, 안 되죠. 아니 그랬는데 그 술집 주인이 계속 서비스를 주더래. 아 그래요? 모두가 한 마음이야 지금. 김영란법이. 모두가 연병한에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조사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또 인터뷰도 했더라고. 네 봤어요. 그러면서 뭐 엄청 감동받았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 실제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게 실제로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분 인터뷰 중에 좀
감동적인데 이규철 특검보는 화장실에서 이따가도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들어오시면 90도로 인사한대. 90도 인사했대요. 야, 그런 검사 못 있어. 그분이 고법 부장판사 판사 출신이지. 어. 출신이더라고.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을 할 때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여론조사 같은 걸 왜 하는지 아세요? 대중은 항상 몰아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박근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맞다니까. 박근혜는 우리가 속아서 찍었어. 아, 이게 그게 뭐냐면 찍으셨어요? 통계학의 우리 국민이 특검... 손수호 변호사. 예. 통계학의 기본이라니까 이게. 7,000명한테 물어보고 네. 다 더해서 7,000으로 나누면 그게 정확하다니까. 마포대교 있잖아요. 네. 이게 1.4km거든요. 제가 강연 갔을 때 항상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마포대교가 길이가 얼마 될까요? 그러면 뭐 3km부터 300m도 있어요. 쭉 얘기를 해. 여러분이 맞습니다. 제가 찍으면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7,000명이 답변한 것을 더해서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1.4km가 나온다라고요.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에요. 그래. 통계학의 기본이고. 대중은 옳다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그 후원금 같은 거 그 국조 때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래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청래당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있잖아요. 그리고 속보도 많이 올려요. 그러면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게 있잖아요. 똑같아. 트위터든 똑같이. 페이스북이든 가는 게 왜냐면 우리 청래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아진 의견이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야 네. 그게. 예. 저는 등급이 안 돼서 못 봐요 게시판에. 저도요. 올려줘요. 백합이 지금 뭐야. 올려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원칙이 있어요. 아, 원칙이 있어. 몇 개, 뭐 이렇게 예. 글을 올리고. 등급이라고 하죠. 네. 등급이라고 그래. 하죠. 자 손혜원 의원은 활동 실적 부족으로 아직 등급이 안 돼 자격이. 네. 활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것. 일단은 이규철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변호사였으니까 네. 끝나고 변호사 돌아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사 같으면은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가면 되는 아니요 이 네.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제 아, 그 다 끝나고 아 끝나고 예, 검사 네. 일단 검찰로 가더라도 네.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갈 텐데 윤석열 검사 같으면 박근혜 정부에 찍혀가지고 부당하게 두 번이나 좌천됐잖아요. 3년이나 한 직에 있었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제가 임명합니다. 예, 근데 정치는 열심히 하나도 없어요. 예. 하여튼 저로서는 임명합니다. 네, 아주 좀 바로 잡아주고 싶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이제 공소유지 얘기했는데, 특검이 끝났잖아요. 근데 기소는 하고 공소유지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건 누구, 어떻게, 국가에서 나오나요? 아, 이게. 끝나버렸는데? 특검이 안 네.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지금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난 것이지, 특검법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특검법 부칙 2조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예. 이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근데 그 특별검사가 모든 퇴직의 경우가 아니라 14조 사항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잖아요. 예. 다 재판이 다 끝나고 예.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이. 예.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특별검사가 당연 퇴직을 하고 그제서야 특검법이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끝나거든요. 대법까지 끝나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좀 또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0조의 재판 기간이 있어요. 이게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아. 이게 있고 판결 선고가 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심, 3심은 이제 전심 재판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재판 다른 사건보다는 훨씬 빨리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요. 대부분 어떻게 네, 돼요? 여기 2개월이요. 3개월, 2개월, 2개월 이렇게. 그럼 7개월에 끝내야 되네. 최대한 빨리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든 판결이 선고되고 특별검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제서야 이 법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네. 직원들 월급은 계속 네. 지급되는 거네요. 이 법이 살아있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기소됐는데 무죄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가능성 있어요. 역풍 불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럼요. 가능성 있죠. 실제로 공소유지 검사 있잖아요. 네네. 진짜 끝까지 네. 9회 말 네. 끝날 때까지 네.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관계자들 구속된 사람 재판이 있었는데 그 관련자들 전부 아니라 그랬어. 그렇겠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김기춘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DJ 노무현 10년 정부 동안 잘못된 걸 바로잡은 정책적인 거지 내가 왜 죄를 졌냐. 그리고 특검이 구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조윤선은 꼬리를 내렸더구만. 아, 그래도 혐의는 부인했죠. 다 혐의는 자기는 이제 뭐 중요하게 뭐 관여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거지. 예. 그 특검이 법정에 서야 된다 그랬잖아. 그, 참 기가 막히더만. 그렇게 하면은 이 재판장이 또 화나서 결심죄 적용하지 않나? 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거를 뭐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개전의 정이 없다 그쵸? 달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특검법 6조에 이런 것도 있어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제2조에 규정된 14가지 플러스 알파 사건에 관한 수사, 예.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그리고 예. 공소유지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예.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예. 특히나 윤석열 팀장이 남았거든요. 지금 윤석열 팀장이 남을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팀장으로 총괄했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있어서도 아마 책임을 지고 끝까지 열심히 할 것이고요.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는 구속도 성과고 수사하는 것도 성과고 소환도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결국 유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정의를 이제 바로 세우는 게 최종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쭉 지켜보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정치 알바에 참여한 이래 네. 오늘 가장 컨텐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다음번 특검보로 제가 추천합니다. 아유 저는 경력이 안 돼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헌재 얘기를 좀 해볼까요? 헌재도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 언제 선고하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13일 전으로는 되겠죠? 참 예언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참 예언이 다 틀렸어. 우병우도 틀렸어. 여보세요. 예. 특검 연장이 됐으면 이재용처럼 영장 재청구하고 구속되는 거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검찰 수사를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네. 네. 자, 이재용은 구속되게 돼 있어요. 헌재, 13일 전에는 무조건 되겠죠. 헌재는요, 10일 날 할 겁니다. 어? 10일. 지난번에 9일 아니었습니까? 아니, 9일, 10일 다 걸어놨어. 20일 다 걸어놨어. 하나만 하세요. 다 걸어놨고요. 혹자들은 13일 날 하지 않겠냐. 근데 13일 날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식 해야 됩니다. 예. 오후에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세 가지를 해야 돼요. 13일 하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평결. 맞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고나 사건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재판관 큰일 나죠? 한 명이 오다가 예를 들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일 10일인데 10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 각 방송사에서 탄핵 이제 그 선고가 임박하니까 9일 10일 13일에 그날 미리 잡아달라고 방송 출연을 섭외가 많이 저한테도 왔어요. 네. 저한테도 왔어요. 판도라요? 아니 뭐 방송에서 오. 그 뭐야 그 출연해가지고 그 뭐지 그 뭐 해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미리 나한테 찜해놓는 거 나는 그렇게 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다 일단 거부했습니다. 아니 요즘 말이죠 그 방송가가 이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정치평론가나 시사평론을 안 부르고 정치인 변호사를 불러야 돼.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 아니 저희는 정치평론 아니에요. 저는 정치평론 못하고 모르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은 잘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 최종 변론 때 네. 진짜 개콘보다 재밌었어요. 아,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누가 순서 가지고 누가 먼저 하느니 이런 걸로 싸워. 아, 진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슨...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나 그래서 나 저 손원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 부군대 신문이 진짜 보수잖아요. 그분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대화를 안 해 짜증나서 둘이서. 아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 물어봤다가 우리 한 번도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든지 해갖고 그 경선에 참여 못하게 발목을 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몰래 등록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수 있어. 충분히 네.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야. 아 몰래 등록해서 안희정 찍을 거야. 그치. 같은 충청도 있네. 게다가 저기 논산에 있는 식구들한테까지도 다 시댁 식구한테도 전화해갖고 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아, 그러면 또 안희정 지사 짓지 않은 분들이 또 지금 화납니다. 또 이런 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개인 시댁이 논산이잖아요. 부군의 개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 박무관의식 변호. 박사모하고 똑같은 것 같아. 태극기 무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얘기들을 하는지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가끔씩 우리 디자인 하면서 디자인 업계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상을 줄 때 그 이 어떤 제품에 상을 준다라는데 전체적으로 대중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데 좋은 디자인에
우리는 가면 맨날 자기 편만 드느라고 이게 모아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두 당이 이렇게 갈려 있는 거는 이해가 돼. 그것도 좀 이해 안 되는 게 부분적으로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의견들 얘기하거나 부딪힐 때마다 좀 서글픈데 이번에는 정말 오늘 김기춘 얘기하는 거나 그 양쪽의 변호인단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코미디도 세상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상식을 완전히 저버리고 법조인이 법리로 다퉈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네. 봤어요? 선배들이잖아. 법조 선배들이잖아. 난 법이 나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상식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사죄드리고요. 특히나 아, 모 전 대한변협회장을 지냈던 네. 김평우 변호사님께서는 모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김평우. 김평우 변호사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본인을 이제 혁명가로 불러달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 글쎄요. 이게 법조인과 혁명가가 과연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제 뭐 장외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소신이니까 뭐라고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신성한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재판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요. 특히나 막말을 통해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뒷목을 잡게 만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참 후배들이 헌법재판을 다시 할 때 과연 저런 변론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후배들에게 나와 똑같이 하라. 내가 정답이다. 내가 모범이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모독하고 주머니에 손 놓고 네. 이건 사실 다 감치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거 모독죄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아, 그걸 바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최종 변론 때, 아, 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네. 아, 권선동 소추위원이 이제 그, 아, 다른 그, 아, 소추위원 측의 변호사들이 반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권선동 위원이 이제 쉿,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동작하면서 대응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예. 그런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소추위원 측에서도. 그러면은 대한변협에서 김평호 변호사 징계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는 약간 예. 뭐랄까. 아, 지금 대한변협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기총회가 월요일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신임 이제 집행부가 추인받지, 승인받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신임 대한변협 회장이 김현 변호사예요. 예. 과거에 김평우 변호사가 변협 회장할 때 김현 당시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반대로 대한변협 회장이 되자마자 김평우 전 회장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법정 내에서 이런 소란이나 이런 것보다 두 분 사이의 개인적인 앙금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 잘 나누지 않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대한변협 그 회장 선거에 박영수 특검도 지난번이죠. 그렇죠? 예, 예. 해서 떨어졌죠. 예, 2등으로 떨어졌죠. 이제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그거 하실 급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야, 떨어진 게 오히려 전화위기겠네. 특검에 한번 나온 걸로 완전히 국민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거물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치권에 들어올지도 모르겠네. 박영수, 윤석열, 이규철. 네, 스타 사는방. 예, 우리 그 헌재 그 양반은 그냥 판사만 하실 것 같아. 누구요? 그 강일원? 예. 네. 강일원 재판관? 강일원? 나의 신문을 받았던. 최고위원장에서. 아, 예, 예. 그 헌법재판소 최종, 국회 측에서 최종 변론할 때. 네. 권성동 의원이 울었어요? 울었더라고요. 왜 그랬대? 만감이 교차했겠지. 뭐, 정청은 이동현 깐가 보지. 아니, 자기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눈물 짜?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엠비게야. 엠비게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근데 나는 이대목에서 오늘 이동현 작가한테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왜요? 또, 예. 손수 변호사 너무 잘 때려왔어. 그래요?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저 없어도 다 잘하시는 거예요. 아, 이 법적인 거 어떡할 뻔했어, 이거. 법리는 어쨌든 풍성해졌어. 정청래 의원이 계시니까 뭐 걱정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칭찬할 때는.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알았지? 아니, 그래, 댓글라도 네. 네. 이걸 보고 겹경사라고 그래. 오, 뭐야? 내가 조금 아까 칭찬했잖아. 오, 예, 예. 또 칭찬받아. 겹경사는 그거하고 예. 다른 건데. 아, 그래? 네. 하여튼. 아니, 네. 네. 너무, 하여튼 너무 뭐, 좋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댓글날에도 손소변에서 와서 좀 풍성해졌다고 말이 많이 있고. 또 하필 이제 탄핵 전국이고 막 이렇게 헌법 재판소 이래서. 이 작가 나가고 손소가 그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는 그건 아니고. 여보세요. 정청래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라. 손혜원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라. 몰라도 이 작가 나가고는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가래, 누가? 그래요. 우리 근데 저 청래당 당원들께서 많이들 오늘도 참관하고 계신데
지들끼리 얘기하고 듣질 않네. 다 지들끼리 얘기하고 신이 났어, 지금. 아직 다 청래당이야. 그러니까, 예. 하여튼. 다 청래당이에요? 네. 진짜? 네. 다야? 네. 이쪽 아니잖아. 여러분. 이쪽은 저 때문에 오셨죠? 그쵸? 예,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착해. 난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 예, 예, 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13일 전까지는 단계열은 나니까, 정말 시계가 쪼깍쪼깍 돌아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열흘 정도 남은 거잖아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사이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카드는 어때요?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연구했습니다. 예.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저죠. 에이씨. 왜요? 자, 국회법. 몰라. 국회법의 규정이 있는 것이 뭐냐면, 탄핵 소추 될 소추가 발의되잖아요. 예. 그러면 임명권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국회법 134조인가 5조인가. 선수 몇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임명권자가 그럼 사직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탄핵 소추 심판 중에는 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명권자가 국민인가? 자, 그런데 없죠.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방 의원이나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예. 사직서 수리가. 그런데 예. 대통령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한 변호사가 있었으니 그분이 이재화 변호사예요. 네. 네. 그래서 이재화 변호사 칼럼을 제가 쭉 다 읽었는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데 국민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다. 그래서 그래서 사직서는 이승만도 국회에 냈잖아요. 사임서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서를 국회에 내야 된다. 이런 거죠. 한인섭 교수가 얘기했듯이 오늘 사퇴합니다. 탄핵을 안 해. 끝내버렸어.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근데 내일 생각하니까 사퇴를 처리합니다. 번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 이승만처럼 그것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국회가 의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의 탄핵 경우에도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일 때는 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따라서 국회 사임서를 제출하는 건 맞지만 국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로서 끝내야 된다. 그런 법리를 막 연구해갖고 박근혜가 막 행동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선생님에서 어떻게 네. 생각해요? 네. 하야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야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야라는 게 사실은 법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야 절차가 법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그만두는 건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률 조치에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문제잖아요. 예. 법적인 조치에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죠. 예.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하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예. 둘 사이에서 잘 접점이 없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 있을 경우에 탄핵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아예 각하 의견을 낼 헌법재판관들이 다수 있다. 오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데 파면인데 6명 채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판관들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법조인의 생리적인 특성상 보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 내기 직전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해결이 난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인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게 맞다. 내지 않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만약 하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적어도 몇 명의 헌법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선배 말처럼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선배는 나의 예리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이재화 변호사님 거 아닙니까? 네. 이재화 변호사. 자기 것처럼 얘기해. 아, 이재화 변호사를 괜히 얘기했네. 아, 인용을 하지 말고 그냥 주석 달지 말고 내가 얘기할 걸.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우리 예측 대결 한번 합시다. 8명인데 결과가 몇 대 몇으로 날지.
인용이 인용이 몇이냐? 그렇지 인용이지. 저는 이번에는 저의 의견보다는 최강욱 변호사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 8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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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최강욱 변호사의 의견에 그냥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아. 8대0. 어. 저는 그냥 한두 편은 그래도 사표가 나지 않을까? 저는 7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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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8대0. 진짜요? 저만 이상하네. 왜 그럴까? 무서워서 못 찍나? 그 헌법 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에요. 근데 정치적 판단을 그렇구나. 하게 되면 그냥 8대0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기각을 하게 되면 기각 사유를 적어야 돼. 그리고 자기 밑에 사인을 해야 돼.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 그게 두려운 거지. 두렵지. 네. 평생 역사책에 영원히 저도 남아. 8대0.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가 원래 네. 7대1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최후 변론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 측이 깽판을 쳐가지고 한 명도 지금 정이 떨어졌어. 그래서 8대0으로 가버렸어. 그래요. 어쨌든 뭐 6대2만 나와도 어쨌든 인용이니까. 아, 그런데 8대0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압도적으로 해줘야 시비거리가 없어. 그렇죠. 조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8대0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 알아봤거든요. 67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 68회에서 뵙도록 하겠는데 68회는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이해고 정체성, 예, 아이덴티티, 네네네네, 그리고 후단협, 예, 정체성 야당의 정체성 말씀하시는 거요? 여러 가지 정체성, 여러 가지 정체성, 알겠습니다. 후단협은 후보 단일화 협의에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건데, 네, 예. 2002년도 네. 역사는 역사 반복되는 거,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68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예. 이게 밝혀지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도 이미 특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자, 뭐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말했습니다마는 뭐 이미 이제 특검 연장 거부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놓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다 같이 항의 시위도 한 것 같은데 네, 손혜원 의원 그 자리 가셨어요? 저는 뭐 다른 미팅이 있어서 못 갔고요. 그게 그 전날 밤에 일단은 의원들 카톡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그 전날 밤에 뭐 그 밤샘으로 시위를 하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정보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예측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는 아무런 그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 좀 이제 그 열혈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겠다. 라고 하는데 이제 원내에서나 지도부에서 그 행동 강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어제구나. 어제 2시에 의총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10시 의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9시 30분에 그 발표가 되고 10시 의총을 하는데 굉장히 좀 침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이들 얘기들도 안 하시고. 근데 그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이 나와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롯데 그 골프장 부지를 이제 사드에 내줘야 되는데 롯데가 끝까지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우리 당에서는 롯데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그리고 뭐 지금 롯데가 솔직히 지금 와서 야당에다가 뭘 도와달라고 할 만큼 그 사람들이 뭔가 지키고 살았는가 하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주지 못하고 하는 중에 이제 오후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죠. 그 부지를 내주기로. 그러니까 거기도 또 무슨 또 딜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중국에서 자기네가 그 손해를 보는 것만큼을 보전을 이제 정부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드는 급히 대선 전에라도 빨리 그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번에 그 특검 연장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우리 당이 이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비분관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그 몇 시에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마침 또 외부 회의가 있어서 예,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특검 연장하는 방법이 뭐냐? 그
정세균 의장을 통한 직권상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사당이 정세균 의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 정세균 의장이 거절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임위를 거쳐라라고 한 네. 것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거부죠. 네. 정세균 의장은 제가 간접 취재를 해본 결과 예. 절대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직권상정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할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 쪽 사람은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할 때 예.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세균 의장 쪽은 안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사실 그런데 문제는 예.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바른당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예. 국회의장에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선을 이렇게 짜고 칠 수도 있어요. 예. 의장실 가서 점거농성하고 강력하게 그전날 했고요. 하면 예, 또 하자고 네.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마음이 좀 굳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감으로는 우리 당 원내 지도부가 크게 그렇게 격렬하게 요청할 생각이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특검 연장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직권상정 안 되면. 저 자유당에서 반대하니까. 뭘로 있어? 연장 법안은 아니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 수는 있죠. 아, 새로운 특검법은. 그거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네.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수사가? 네. 넘어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검을 연장해라고 하는 이유는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을 불신하니까 특검을 연장해라고 한 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 종편에 등장을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손혜원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고소부터 얘기하면 그 1차로 꽤 많은 사람들을 고소했죠. 지금 신문에 저기 뉴스에 나오기는 59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97명 했습니다. 97명. 그 뒤로도 2명씩, 5명씩, 7명씩, 11명씩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뭐 이제 손혜원 의원 관련 기사에는 댓글이 청정해지겠네요. 그런데 그 아직도 일베에서 파랑은 조용하더니만 요새 다시 제가 이제 남자가 바뀌었어요. 안민석으로. 고영태에서. 안민석으로 바뀐 게 올라오는데 옆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뭐라고 달리냐면은 겁도 없다 이러는데 외국 아이디인가 봐요. 아, 네,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데 그냥 저는 뭐 칭찬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없는 사실로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는 사실로 저를 야단치시는 건 저 얼마든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고영태, 안민석은 같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는데 왜 나하고는 안 오는 거야? 저도. 서로를 위해서 아닐까요? 네? 아니 왜 나하고 그렇게 둘이 같이 다니는데 그렇지 그 어머니 싫어했다면서요 왜 테레비 앞에서 끌어안고 난리냐고 왜 이분이 이분이가 그 저기 우리 당선됐을 때 끌어안았다 엄마 네. 얼굴 확 변하면서 무슨 유부남 유부녀가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끌어안는다고 아 그래서 그 손 의원님께서 일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이제 고소도 하시고. 또 손해배상 청구소도 이제 제기를 할 건데 네.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특정하냐 해서 이제 그 아이디를 봤어요. 제가 봤더니 아이디 자체가 참 입에 차마 올리기 힘든 네. 내용들이더라고요. 아이디 자체가 내용도 보셨죠? 끔찍하죠. 아, 예. 내가 웬만하면 고소 안 해. 네, 진짜 이거는 야 정말 손혜원 의원님이 그동안 자 그 성자처럼 계셨구나 참으셨구나.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옮기지도 못할 것만 제가 고소했어요. 너무하더라고요. 손혜원 의원님의 이 고소 사건의 네. 앞으로의 향방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100명을 고소했거든요. 네. 19대 때. 근데 이제 사이버 수사팀에서 IP 추적, ID 추적을 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선수들은 못 찾습니다. 선수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걸려든지 아세요? 초보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잘 못 해. 2차, 3차, 4차로 막 브로킹하고 막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어느 아파트 관리인이 70, 때 노인분인데 하여튼 막 저를 엄청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찾았어. 금방 찾았어 그건. 금방 찾아가지고 네. 겁을 주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싹싹 빌고 사과하고 결국 사과문까지 보냈어요. 우리 이번에 무슨 찾았는데 호주 아이디에서 이제 우리 그 아주 무섭게 이걸 찾았더니 호주 IP IP였는데 호주 IP였는데 무섭게 찾아 들어갔더니 어디서 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많이 숨겨서 자기를 숨긴 상태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네. 나오겠죠.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거 어떻게 아시냐? 민사를 맡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기 손수호 변호사 이렇게 하세요. 네. 성공 사례 있잖아요. 그걸 네. 세게 거세요. 아 예. 성공 보수. 성공 보수. 네네. 하여튼 한 60% 가져가세요. 많이 받아가시고 고소 얘기 나왔으니까 손수호 변호사는 고소를 네. 당했는데 네. 이번에 네. 어떻게? 기소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경찰 조사도 받았고, 검찰에서까지, 검찰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불기소 처분이. 불기소로 그냥? 네. 끝났는데. 누구한테 고소당했어요? 아, 전직 국회의원. 예. 네, 강용석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에게. 왜 고소했어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예. 예. 제가 그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된 그런 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상대편. 그렇죠. 예. 강용석 변호사의 상대방이죠. 예. 상대방인데, 아, 이제 뭐 가사 사건도 있고, 또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아, 그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게 가사소송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이제 서울 방배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 뭐 차마 참게 전달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때 얘기, 그 얘기 듣는 순간 아이고 뭐 그냥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끝났습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요. 그 재미있는 얘기 있다 쉬는 시간에 아, 예. 해주세요.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배경찰서에서. 그럼요. 갔죠. 예. 작년 연말에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문캠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더문캠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네네. 어떻게 공모입니까? 아니면 손 의원님이 만들어낸 겁니까? 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자, 저와 함께 정치알법 방송 만들어가는 고정 게스트 소개합니다. 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우리 방송 때문에 맨날 저녁도 못 먹고 아, 예. 녹음이 화요일이어가지고 네. 제가 뛰어오는데 항상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제가 정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녹음이에요? 네. 뭐? 아 녹음이 아니고요. 이 생방... 녹음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채널 A의 한 그 뉴스 프로그램 있는데요. 생방송이에요? 예, 예. 생방송을 주 2회 나가는 건데 그걸 한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짜 바꿀까요? 저 우리가요? 아, 우리 날짜 바꾸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EJ 빠졌잖아요. 아 그때 제가 또 뭐 해요? 그러려고 빠졌고 아니, 아니고 뭘 하기 때문에 네, 네. 최대한 빨리 또 손수면서 오늘 지붕 계량을 멋지게 하고 왔어요. 아 머리를 깎았습니다. 예. 아 머리 좋은데요? 아, 머리 좋아요? 예. 잘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아 채널 A 좀 바꿔달라 그래 여기를. 아 근데 그것도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럼 근본이 아니지. 예. 아, 그래? 아니지.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참 방송인 정청래 의원 판도라 2회 방송. 녹화 재밌게 했다고 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1회보다 낫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반응은 좋았어요. 반응은, 좋아 좋기는. 반응은 1회가 워낙 망쳐가지고 더 틀릴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좋았다. 근데 지난주에 손혜원 의원이 그 녹화 날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뀌었다면서 일요일에서. 하루 뒤로 간 월요일. 월요일로 그죠? 네. 그래서 화요일 오늘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아, 어제부터 해서 쭉 그냥 새벽까지. 네, 9시에 시작을 해서 네. 월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 조금 힘들어도 차수 변경해서 좀 어떻게 3회째 가니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해보다 이번에는 정두원 의원이 긴급 투입됐어요. 그래서 제작진도 느끼고 있구만 고정으로. 근데 정두원 의원이 어제 와서 왜 처음 섭외할 때는 거절하다가 이제서야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정청래 때문이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웠다. 나는 어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랑 어디 무슨 라디오 토론회를 했었대요. 이렇게 때? 얼마 전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일 리가 있나요? 1, 2년 전인 것 같아요. 네.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 자기 진영에서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야. 정청래 같은 놈하고 하다니. 뭐 이래가지고. 아, 논리에 발린 거겠지. 네. 그래서 뭐 절대로 정청래하고는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려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인류에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했을까요? 저는 저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차명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청 손해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엄청 지금 뜨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주변 사람도 정청래 새롭게 봤네? 그러면서 저보고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방송을 봐야 새롭게 보지.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방송을 봤는데
정청래가 괜찮은 사람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그 포지셔닝이 너무 나쁘게 돼 있어 일반인들한테. 아, 방팬들한테만 좀 되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잘해서 이번에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하지 않고 골키퍼를 하려고. 좋습니다. 예. 혹시 정두원 전 의원과 출연료는 누가 더 많습니까? 아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 물어보면 원래 큰일 나. 다르죠 원래? 예, 예 다른데 그거는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 다 비밀이에요. 다들 물어보지도 않아 서로서로. 아, 서로서로. 아,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또 이게 거짓말 할 때도 있어. 그렇지. 일부러 또 많이 받는다. 아~ 올릴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고 사람에 아~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그러시는군요 작가님. 아 예 그렇죠. 예. 그게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제작진한테는 이제 그 많이 부르고 주위에 다 주고 그러지. 방송을 여러 개 나가시잖아요. 예. 활동도 여러 개 하시고 그러면. 예. 날짜도 다르게 따박따박 돈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그런 거는 네. 기분이 어때요? 아 근데 너무 막 여러 군데 들어와서 그 체크를 잘 못해요 진짜로. 아 진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20회 출연했는데 12회 거 들어와도 잘 몰라. 모르죠. 너무 많은 데 들어와가지고. 진짜. 저는 그 옛날에 그 특강을 많이 하면요. 특강 자주는 안 했지만 특강 하면은 그 돈은 꼭 어머니를 드렸어요. 특강 강의료를.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인쇄가 책에 인쇄가 그렇죠. 들어오는데 네. 그 인쇄가 또 흐지부지 없어지잖아요. 네. 통장 하나로 되면. 그래서 네. 제가 인쇄 통장을 따로 해놓고 아, 그리고 특강 통장을 따로 해놨어요. 지금도 그 인쇄 통장하고 특강 통장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목적이 생길 때 그걸 써요. 저는 어머니들이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좋은 데다 쓰는데 이번에도 그 고소를 해서 우리 민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제가 온전히 그거는 저는 사회에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시고,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냥 어제 오늘 사이에 그냥 온갖 구설수로 다시 네. 또, 사자는 원래 그 지구전에 약화돼요. 그 사자가 힘이 빠지면은 그 앞발이 뭐 몇 톤의 힘이라지. 예, 예. 이걸로다가 그냥 팍 때리는데 이 앞에 여기 잇몸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자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반려견 아니면 뭐 애완견 애완묘 많이 좀 키우시잖아요 요즘에. 네. 이런 분들 보시기엔 들으시기에는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거지 뭐. 아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곰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어요. 예, 예. 그런 거를 올려서 곰이 이긴들 그걸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저는 잘못인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정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미쳤든 몰랐던 분이니까 예. 그건 유감의 표시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보좌관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캠프 가서는 얘기를 했더니 또 그중에 한 분은 그런 거 많이 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한국당에서 또 뭐 이렇게 의견을 뭐, 낸 거예요. 꼬투리 잡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 저도 다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조선일보 그 1997년에 거 자료 주고 그 동물 학대 관련된 건지는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했고요. 다른 거 영상은 뭐 예? 내한테 그걸 퍼온 데 내가 무슨 뭐 북한에서 받은 영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볼수록 좀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셨고 종북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또 이것도 시간 지나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이고 참 정치권이래 예. 이렇게. 예, 그럼 원래 그렇습니다. 또 지금 다 선거 기간이 다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자 조심을 그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67회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자, 특검 연장 거부하고 나서 이제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해서 뭐 국무총리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정청래 의원님, 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지. 특검 거부는 뭐 누구나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예상했던 건데 거부의 명분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특검 수사의 목적을 달성했다. 웃기고 있는 얘기죠. 30%도 못했다는데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 조기돼서 논의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연장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특검을 연장할 경우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못하겠으면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것도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가 모순이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이렇게 씹히는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이유와 명분이었어요. 그러면 명분을 또 하나는 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검찰이 잘하는 것보다는 특검을 더 보강해서 잘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특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관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이런 말 했는데요. 검찰 수사기관까지 합해서 112 이상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가, 기간? 예, 수사가 총 110일 이상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제대로 못한 부분,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특검이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합해가지고 날짜, 숫자를 좀 더 크게 보이냐. 이런 뭔가 이상한 꼼수까지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 특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목적이 뭐냐. 이 특검의 목적이 뭐냐. 이 특검법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예. 1조가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제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2조에 규정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진상 규명이 목적입니다. 특검법에. 그렇다면은 이게 진상 규명이 다 됐냐? 황교안 권한대행은 다 됐다고 본 건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 2조 9호에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이 직무유기 또는 그 방조 비 후보 3개를 만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 1,700명 정도가 의견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했고 그 일단 저는 이제 이게 더문이라고 해서 그 문 대표를 이렇게 특정 지어서 특별하다라는 걸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예. 캠프라는 말을 캠으로 줄인 이유는 그 문을 강조하려면 글자 수가 캠프를 2자 쓰면 좀 아깝잖아요. 예. 캠으로 줄였고 아마 더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가게 될 것 예. 같아요. 영어로 더 한글로 문.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 캠프는 그냥 안전 캠프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국민 서비스 센터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의 상징 이미지를 문자를 뒤집은 곰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뒤집으면 곰이 돼서 재밌어서 곰으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구설수에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자, 어떤 구설수입니까? 그 곰을 이제 문을 뒤집어서 곰을 한다고 했더니 이제 두 가지 이제 반응들이 좀 반발이 좀 있었는데 하나는 그동안 이제 문 대표님의 열혈 지지자들은 이제 양산 호랑이라 그래서 문 대표를 이제 호랑이 쪽으로 보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왜 곰이냐 호랑이지. 호랑이가 곰을 이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곰이 호랑이를 이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곰 호랑이 싸움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외국 영상 하나랑 우리말로 된 영상이 하나 북한에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나오니까 저는 뭐 별일 없는 걸로 알고 이제 썼는데. 두 개를 올렸는데 이게 북한 영상이라고 조선일보에서 그 저기 뭐야 기사를 쓴 거예요. 종북이야? 종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종북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오늘 뭐 한국당에서는 뭐 저기 브리핑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놀라운 거는 어떤 제보자들이 저한테 제보를 보내왔는데 그 영상이 1997년 6월 달에 월간 조선 브이로그를 비디오로 준 거예요. 네. 그 독점으로 해서 네. 그 특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그때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 옛날에 네, 맞아요. 시끄러웠던 게 있는 네. 게 김정은이 이게 옛날에 그 우리가 그 투사들 싸움 붙였듯이 이렇게 동물들 맹수들을 싸우게 했고 네. 이제 봤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우리 보좌관 시켜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하나 사과를 한 거는 그 영상을 쓴 거는 뭐 많이 다니는 거고 이미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별일은 아닌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싸움을 시킨 건지는 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동물학대라는 얘기들을 하면은 제가 죄송하죠. 저도 동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동물보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곰이 호랑이를 이긴다라는 자료를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무단으로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쓴 건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1997년 네. 6월 달에 네. 월간조선에서 발표한 영상이라는 네. 것을 밝힙니다. 이 구설수관에는 말 그대로 해프닝 같은데? 저도 그래가지고 네. 오늘 그 영상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개 동물 싸움이 있더만요. 예, 예. 그래서 오수리하고 재밌어서 계속 봤구만. 개 다섯 마리. 오, 다섯 마리요? 근데 오수리가 이겨요. 다섯 마리. 재밌어요. 아니, 개도 그 사냥개. 어. 근데 저는 곰하고 사과 저기 사자 곰하고 호랑이를 계속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같은 곰입니까? 다른 곰은 이제 강나라의 곰이에요. 불곰도 있고요. 반달곰도 있는데 그 북한 영상은 반달곰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과천의 동물원에서 그 곰하고 사과 저기 사자가 싸웠대요. 어떻게? 그런데 둘이 너무 격렬하게 싸워갖고 둘을 마취총을 쏴가지고 마취를 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곰은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사자가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자 한 마리가 엄청나잖아, 비싸잖아. 예. 사자가 죽어있는데 자연사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날 밤에는 그 다 피투성이가 돼 있었대요. 예. 근데 곰은 좀 젊은 친구였고 이제 사자는 사자 나이로는 약간 노쇠한 애였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곰이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곰 이기는 걸 제가 10개도 더 봤는데 이 사자가 양발로 와서 공격을 하면 곰이 약간 둔해서 잘 못 피해요.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하면 이렇게 안으려고 그래요. 곰은. 곰이 이빨이 강한가 봐. 근데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는데 안 안기고 도망가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참 무서운 게 곰이 사자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자는 힘이 빠져.